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나는 엄니사 백범 상입니다. 자, 오늘은 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좋아요를 굉장히 눌러 주기 때문에 또 다시 들어온 아이언 크러셔 캣 vs 에일리언. 근데 세이브 파일이 전부 날라가가지고 다시 키웠고요. 이어서 그러면은 광고 먹어. 자, 오, 이게 두 칸이 되는구나. 제가 상자깡 들어갑니다. 아, 18등급 작살과 로켓포. 자, 낮은 등급은 8도로 갈게요.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무기 종류가 상당히 많아졌죠? 전기톱은 필요 없고, 이 녀석은 업그레이드 헤더. 지금 톱날, 톱날이 생겼어요. 이빨 같은 거 한 번 더. 아, 외형이 안 바뀌네. 광고 보니까 이거 뭐 무기도 살짝 바뀐 느낌인데 바로 보스전 들어갑니다. 플레이. 과연 신규 로봇을 줄 것인가. 자, 그 사이에 조금 키워왔는데 작살! 전갈 작살, 꼬리 작살이구만. 어, 잘 어울려. 이거 레이저포도 잘 보면은 이제 두 발씩 쏴요. 원래 한 발씩 쐈는데 업그레이드 그동안 꾸준히 해서 그런지 한 발씩 쏘고, 아니 두 발씩 쏘고. 전갈 클러로 한 번에 제거. 너무 세졌구만. 너무 세졌어. 그리고 이 신규 무기인가, 이거 로켓 한번 쏴볼게요. 로켓! 펑펑. 아, 이게 수류탄인가, 뮤탄. 까먹고 있었구만. 뮤탄 발사. 이게 지금 우리가 얻지 못한 무기가 있는데, 아, 운이 없어서 그런가 안 나옵니다. 아, 좀 스테이지 넘어가야 나오려나? 왜냐면 레이저포를 쏘네 이제. 뭐야 이거, 보라색 독볼이야. 독볼? 지속들이 좀 많이 아프긴 한데 여기서 좀 기를 모아야 합니다. 자, 게이지를 모아. 자, 클러도 지금 쓰고 싶지만 유혹을 참고요. 자, 체력 회복하면서 어차피 바로 보스전에서 모든 무기 다 때려박아! 뮤탄에다가 모든 스킬 전부 씁니다. 아, 밀기를 좀 이따 쓸걸. 이어서 이 헬리콥터에 타고 있는 에일리언. 에일리언, I'm an alien. 클로? 힘탄? 류탄? 이 류탄 데미지가 똥인데? 공중은 안 받네 데미지를. 자, 박스 얻었고요. 너무 시클리어? 이어서 광고 봐주시면서 상자 두 개 오픈 들어갑니다. 오! 처음 보는 무기! 나이스! 역시 말하니까 바로 나오는구만. 작살 버려. 작살하고 이 뉴탄 버립니다. 차라리 등급 낮아도 이런 드론, 이런 게 낫겠어? 드론이 낫고 업그레이드. 돈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비싼 거 업글 간다. 오! 또 다른 등급이 있어? 광고 봐. 초록색 다음 등급이 있습니다. 포도 바뀌어서 생김새가. 바뀐다니까 진짜 업글 끝까지 하면은? 이어서 37스테이지 보스전 다음 스테이지인데, 자, 오, 이제 큰 빅 레이저를 쏩니다. 빅 레이저, 코어 레이저 발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클로우? 한방 끝? 그럼 레이저 비포! 자중비포 발사해주시면서 신규 무기 한번 써볼까? 뭔가? 아! 저격총이구만. 이거는 굳이 끝까지 모아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보스전 말고는? 자, 드론도 끝까지 모아서 사용. 드론 이게 지속질이 좋습니다. 자, 저격총! 한 마리밖에 안 쏴, 저격총. 아, 똥이야. 보스전에선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데미지가 엄청 셀 것 같아. 대신에 한 마리밖에 못 맞추기 때문에 전갈 클러 쏴주시고, 저격총? 한 마리만 쏘는 거 뭐야, 너무 똥이잖아. 보스전에 써야 되는데 말이야. 그래도 이건 계속 들고 갈게요, 보스전에 쓰기 위해서. 저격총? 잘 가라. 애들도 진짜 많이 나와 이제. 너무 쉽게 클리어해주시면서 이어서 업그레이드 들어가자고. 그럼 업글도 왕창에서 장갑까지 뚫었는데 외형이 바뀐 건가? 좀 이렇게 올록볼록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이어서 상자깡까지 광고 봐주시면서 상자깡 들어가자고. 21등 그렇지! 처음 보는 무기 또 나옵니다. 전갈 꼬리에 달기 용이하구만. 전갈 꼬리랑 좀 어울리죠? 이어서 이런 에너지가 겁나 많이 생성되지 않을까. 20등급 에너지 팩. 바로 보스전 또 들어갑니다. 39스테이지 오늘 60스테이지 진짜 다 뚫어버린다 내가. 다중빔 포우 발사해주시고 신규 무기 써버려. 어, 레이저빔 코일 레이저 발사. 오, 어느정도 좀 지속딜을 하네요. 클로우 때려주고. 데미지가 좀 약해 이제 일반 무기는. 적들도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다중 레이저 발사. 클로우 밀어주고. 다시 한번 2단계 전기 레이저. 전갈 꼬리에서 나가는 거 아주 잘 어울린다. 다중 레이저 발사. 바로 또 보스전이네. 아,
이거 좀 이제 길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 게이지를 클로? 하지만 클로는 못 참지. 자, 이어서 다음 몬스터들 잡으면 바로 보스전입니다. 얘네 잡으면 보스전이기 때문에 좀 길을 모아 다중 레이저 쏴주시고, 다중 레이저는 좀 적절하게 잘 분배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써봤고요. 이어서 체력 회복 먹고 게이지가 빨리 차네. 이거 두 개 있으니까 바로 레이저 코일 레이저 밀어주고, 와우, 샷건을 든 친구인데 그냥 재고 너무 쉽게 보스전 맞아 이거? 그럼 그 사이 또 노가다 왕창 했구요. 광고 봐. 자, 상자칸 가자고! 와! 이제 22등급 진짜 다 꽉 차버려. 돈하고 쿨타임. 오랜만에 쓰는 전기톱. 전갈 꼬리 달아주고, 22등급 코일 레이저 바꿔주고, 업그레이드까지. 돈으로 그냥 해. 광고까지 보고 했구. 어떤가요? 점점 사나워지죠? 이제 로봇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 보스전 들어갑니다. 42스테이지. 빨리 로봇 좀 바꾸고 싶어. 보스전 들어갑니다. 로봇 언제 바꿔 이거? 다시 보는 전기톱. 어? 뭔가 등급이 올라가서 그런가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저 전기톱이 원래 저렇게 컸던가? 저 코일 레이저 요것도 이렇게 컸던가? 모르겠네. 레이저 빔 발사. 자, 쿨타임이 빠르게 빠르게 도는구만. 전갈 클라우. 신규 로봇을 내놔. 신규 로봇 내놔. 다 부셔. 이제는 거의 뭐 보스전만 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 보스전 아닌 스테이지는 할 필요도 없어. 너무 심심해가지고 말이야. 너무 CC. 오! 이게 전갈 쿨러 쓰면 이렇게 쭉 날아가네. 너무 CC해 CC해. 와, 이렇게 적도 겁나 많아졌는데 안 아파. 코일 레이저 발사. 안 아파 안 아파. 좀 더 분발해줘 얘들아. 자, 바로 보스전. 바로 전갈 클로우. 내꺼야 내꺼. 내놔. 그 로봇은 내꺼다 내꺼. 와, 여기 지금 체력 회복하는 탱크 두 개나 낀거 봐봐. 저거 내꺼야 내꺼. 그 로봇 내꺼야. 탐난다 탐나. 포 네 개나 달았어. 무기 네 개나 달 수 있어? 말이 돼? 하지만 이제 이 로봇은 제 겁니다. 내놓으세요. 내려 내려. 도망가라고 버리고. 이제 코뿔소 로봇으로. 저는 이미 업글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갈아타면은 살짝 업글된 외형으로 바로 볼 수가 있고. 이어서 상자 두 개 얻어주고. 오! 신규 무기 또 올라. 이 신규 무기가 지속해서 나오더라고요. 22등급 나 이렇게 낄래. 오, 잠깐만, 세 칸? 나이스. 웨폰 세 개나? 그리고 코뿔소 업그레이드. 얘는 얼굴을 업그레이드 해버리네. 그러면 코뿔소 얼굴이 점점 멋있어지겠죠? 오랜만에 또 잡몹 스테이지 들어갑니다. 빠르게 깰 수 있죠 그래도 잡몹 스테이지. 자, 신규 무기? 요건 신규 무기가 아니잖아. 와, 세 개나. 덩치가 커서 그런가. 코뿔소 찍기? 이거 뭐야, 물 주는 거야? 분무기? 오! 방사능! 방사능 발사! 여기서도 방사능 무기가? 이거 뭐 스킵이 토일렛도 아니고 말이야? 와, 확실히 무기 3개 있으니까 짱짱하다 짱짱해. 와,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럼 업그레이드 또 가자고. 그럼 또 노가다에서 업그레이드 왕창해. 끄. 이어서 상자칸 가자고! 어, 저격총. 오! 이러면 지금 무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격총 두 발을 달아준다면 더 멋있지. 가자고 보스전 다시 한번. 이번에 상대방 어떤 보스 로봇이 나올지. 이것보다 네가 셀까 과연? 그래, 보스전에서 저격총이 좋잖아. 자, 바로 이거 게이지 끝까지 모은 다음에 부스에서 빵빵 쏴볼게요. 바로 그럼 빠르게 빠르게 스테이지 클리어 가자고. 밀어버려. 분무기 발사. 요건 좀 그렇게까지 상황에 따라서 안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저 분무기 같은 거, 독분무기. 적들이 공중 유닛이 많으면은 잘 안 맞던데. 자, 이 녀석 커플쏘! 레이저 빔파우! 점점 업글 돼가는 게 상당히 재밌네. 그래서 분무기 또 갈까? 분무기! 잘 맞는 모습? 근데 뒤에 있는 애는 안 맞았죠? 요런 게 좀 아쉽다랄까? 살짝 아쉬운 부분. 바로 버스전 체력 회복 들어가고. 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저격총! 저격총! 저격총이 이렇게 세! 그래서 한 명만 때리는 거구나.
거의 보스전 끝판왕인데? 이제 바로 업글. 그럼 업글 또다시 왕창에 고! 한 개 돌파 얼마나 한 거야, 광고. 보고 상자 6개 동시에 상자관 가자고! 자, 신규 무기는 안 떴지만, 아, 또 무기 뭐 다양하게 써야겠구만, 이거 이러면은. 자, 마지막 보스전 들어갑니다. 마지막 보스전. 자, 60스테이지 드디어 왔습니다. 들어가자고. 아, 마지막 보스. 왠지 세 보이는데 이 강아지 로봇들 계속 나오고 코뿔소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굳이 뭐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물어뜯기밖에 더해? 안 아파 안 아파. 자, 이어서 빠르게 빈탄 난사해주고 코뿔소보 박치기. 코뿔소 얼굴이 상당히 많이 강화됐다는가. 코뿔소가 끝판왕이네 이거. 자, 빠르게 적들 제거해주고 핵미사일 발사! 으! 아끼면 똥돼! 이어서 이건 뭐야? 아, 뮤탄! 아, 이거 잠모바한테 써야돼 이렇게. 그리고 전기톱! 이 원형톱날도 잠모바한테 좋네. 여러 마리 동시에 당대. 자, 이제 좀 길을 모아야돼. 지금 막 썼어 너무. 박치기. 길을 좀 모아야됩니다. 이 잠모바한테 쓰면 안돼 이거. 큰일나. 자, 기 좀 모아주고 요건 써도 되죠? 자, 길을 좀 모아야 돼. 커스텀 무기들은 길을 모아야 돼. 내가 따로 달아준 무기들은 효율이 좋기 때문에. 아, 핵미사일 쏘고 싶다. 자, 보스전 바로 들어갑니다. 보스 보스 보스. 마지막 보스는 과연 뭐야? 티라노사우루스! 못 참아. 티라노사우루스. 박치기? 와, 너 멋있다. 가라 가라 가라. 내놔. 그거 내 거야! 아, 핵미사일 쏠려고 하는 순간 도망을 치는구만. 줘. 주나? 줄 것 같아. 오! 에일리언? 어? 에일리언 우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양이가 이겼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컨티뉴? 와우! 끝판왕 티라노사우루스 손에 지금 빔포 들고 있는 거 봐봐.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광고. 아니 이거 지금 이러면은, 아, 이 외계인 추격전? 오태. 이게 뭐야? 저 외계인 추격전 시작됐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앙 물어뜯어. 이봐, 외계인 추격전이라니? 이 무슨? 무슨 일이야 이게? 핵미사일 펑! 이야, 시원시원해 핵미사일. 이어서 뮤탄은, 와, 근데 얘네 진짜 다 보스였던 애들이잖아. 뮤탄 발사, 빔포 발사. 보스들 총등장입니다. 감히 우리 지구를 침공해? 그럼 니네 UFO도 박살날 준비를 해야지. 핵미사일 발사 펑. 자, 19마리 남았다 뭐 이렇게 뜨는 것 같은데. 원형 톱날 발사요. 좋습니다. 자, 23마리 뭐 남았다는 거야? 지금 내가 잡았다는 거야? 뭐야 이거. 제가 잡았다는 것 같네요. 이제 그럼 무한 스테이지이지 않을까. 아, 게임이 이제 끝나지 않는 무한 모드인 것 같네. 핵미사일 발사 깔끔하게. 핵미사일이 좀 시원시원하구만. 핵미사일 3개 끼면 좀 게임이 재밌겠네요. 이거 뭐 100마리 잡으면 마지막 끝판왕 보스 나오려나?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30분 뒤. 자, 844마리 죽기 직전이야! 죽었어. 와, 850마리를 잡아도 계속 그냥 여기구만. 여기가 마지막이네. 진짜 무한 스테이지네. 심지어 여기 이름까지도 남길 수 있습니다. BBS 이렇게 남길 수가 있어요. 랭커들. 와, 이 사람은 뭐 3만 마리를 잡은 거야? 라는 거 알아가주시면서,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요 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키워봤다는 거 알아가주시면서 또 이번 영상 좋아요 엄청 눌러주신다면은 또 요 게임과 비슷한 게임 더 많이 해서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알아가주시면서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까 뿅!